미적분에서 첫 단원 수열의 극한 보겠습니다. 우리 수트에서 배웠었던 게 함수 극한이죠. 함수 극한이랑 수열 극한은 비슷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데,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는 어디로 다가가나요? 그러면 뭐 2로 다가가요? 이런 의미.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x가 1일 때 여기가 2가 되는 값이라면 x가 1로 다가가게 되면 함수 따라서 2로 다가가요. 그 다음에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 이런 형태로도 보았었고, 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갈때 fx는 어디로 가나요? 뭐 가령 fx가 뭐 해볼까요? 유리함수 해볼까? x분의 1이 더하기 1이라는 어떤 함수라면 얘는 x가 무한대를 가게 되면 1로 수렴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 극한에서 특히나 x가 1로 다가간다라는 이런 의미일 때는 여기 1로 갈때 0.9, 0.99, 0.9999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다음 x가 무한대를 간다, 이거는 뭐 비슷하겠네요. 이런 형태로 무한대로 계속 쭉갈 수도 있는데, 수열 극한은 조금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얘가 함수가 아니라 수열이잖아요. 수열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an으로 일반항이 표현이 되죠. 수열이 an인데, 여기에서 이 an의 극한이라는 개념은 이 n이 순서를 나타내거든요. n번째의 수의 어떤 값이라는 개념인데, 수열의 극한은 항상 n이 무한대를 가는 형태만 따집니다. 무한히 커지게 되면 그럴 때 an은 어디로 가나요? 또는 sn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함수 fx는 그래프가 이렇게 선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수열은 연속적인 값인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에 표현하게 된다면 n은 점으로 표현이 되겠죠. 가령 n이 1일 때 수열의 값을 표현하면 얘는 점으로 나타납니다. 2일 때 수열의 값을 표현하면 점으로 나타나고, 3일 때 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함수처럼 연속되는 그래프 느낌은 아닌 거고, 이런 수열의 값들이 어디로 가냐라는, 계속 커지면 얘는 무한대를 가겠죠. 이런 형태. 그래서 함수 극한하고 수열 극한 이런 차이가 대표적인 게두 가지겠습니다. 점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항상 n이 무한대 가는 형태만 본다라는 거. 그 다음 수렴한다, 발산한다의 개념은 같습니다.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요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할 거고요.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일반항 an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를 우리는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라는 개념은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그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게 되는 그 값을 극한값이나 뭐 극한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도 똑같은 거고요. 기호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때 an은 알파로 다가가요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수열 an이 그 함수에서 상수함수처럼 똑같은 수로 계속되는 이런 수열이다. 예를 들어서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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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열이 있다 그러면 얘는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는지 상관없이 계속 2가 반복이 된다 그러면, 뭐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고, 이런 형태겠죠. 그럼 n이 무한대를 가게 되면 an은 어디로 갈 것이다? 계속 2로 가겠죠. 아, 그럼 얘도 2로 수렴하겠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리미트 an은 여기서는 뭐 c 또는 2, 2로 수렴해요 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책에서 예시를 든두 가지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an은 여기에서 n 플러스 1분 n,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뭐 수열 최고차항이 어쩌고 저쩌고는 곧 바로 뒤에서 배우게 될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프 가지고 생각해보자 정도, 그것만 한번 볼게요. 이건 그래프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점으로 표현이 되죠. 해서 지금은 머리를 좀 비우고 n에 1을 대입해 봤더니 2분의 1이 되고, 2를 대입해 봤더니 3분의 2가 되고, 계속 이렇게 수열의 값들을 점으로 표현을 해 봤더니 얘가 1로 다가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 그럼 얘는 1로 수렴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 bn 같은 경우에 n분의 마이너스 1n승, 요런 어떤 일반항을 가진 수열 bn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도 그래프로 점으로 표현해 보니까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처음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얘 계속 그려봤더니 요런 형태로 왔다리 갔다 하면서 0으로 다가가는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하나 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수렴하는 가장 그냥 기본적인 형태, 두 가지 수열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본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아직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니까 어딘가에 가까워지더라. a는 1에 가까워지더라. 그것을 우리는 a는 1에 수렴한다. 그 다음 b는 0에 가까워지더라. b는 0에 수렴한다.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요 부분은 좀 나중에는 중요해지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수열 a n이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 수렴 값이 알파이면 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래프에서 뭐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 건데 an이라는 말은 n이 시작점이 1이겠죠? 얘는 어떤 의미냐면 a1, a2 쭉쭉쭉 달려서 a1, a2, an을 지나서 얘는 어디까지 갈까? 결국 무한대까지 가겠죠? 이럴 때 얘가 마지막 모습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때 an-1, 얘는 기본적으로 n이 2 이상이겠죠? 2를 대입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a1이 되고 a2가 되고 an-1을 지나서 a의 무한대를 갈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는 걸 아니까 얘도 알파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n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n이 1부터 출발을 하면 얘는 a2가 되겠죠. n에 1 대입하면 a2부터 시작하고 a3이 되고, n 더하기를 지나서 계속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로 수렴하게 될 거. 수렴한다면,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수열은 여기 뭐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얘랑은 어떻게 수열의 어떤 제한 때문에 시작점이 같게 보이지만 형태가 좀 달라도 결국은 n이 무한대를 가게 되면 마지막 모습은 그 n 자리에 무한대가 들어간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의 모습은 다 같은 모습으로 가겠죠. 얘가 a2에서 출발을 한다 한들 마지막 모습은 수렴하는 그 값에 다가가야 될 거니까. 수열은 얘가 n이나 n-1이나 n 플러스 1이나 다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2n 같은 경우에는 짝수 번째죠. 얘는 a에 2가 되고 a에 4가 되고 a에 뭐 n이 짝수라고 합시다. n 지나서 a에 2n 지나서
결국은 얘도 n이 커지게 되면 무한대로 가는 형태겠죠.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2를 대입한 이 값이나 4를 대입한 이 값이나 요 동글뱅이 친 것들에 대한 극한이 뭐냐라는 건데, 원래 a n이 수렴한다면 짝수 번째 것만 유심히 쳐다봐도 얘도 마찬가지로 1로 수렴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an이 수렴한다면 a의 2n도 수렴하게 될 것이다. 알파로. 근데 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산에서 배우게 될 내용일 텐데, 간단한 그래프로만 생각해 볼게요. 얘가 n인데, 만약에 수열이 1이랑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열이 있다 칩시다. 요 선은 의미는 없어요. 점선 대신에 그었습니다.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열이 있다면,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1 되고 마이너스 1 되는 형태가 있다 그러면, 짝수 번째는, 짝수 번째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 볼게요. 얘가 n이 1일 때 값은 마이너스 1, 2일 때 값은 1,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왔다 갔다 한다 칩시다. 그러면 짝수 번째 수열만 쭉 표현해 봤더니 오, 1로 수렴하네요.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 a의 2n은 1로 수렴한다라는 형태입니다. 근데 함수극한에서도 보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없어요. 이것처럼 홀수 번째에는 마이너스 1이 되었다가 짝수 번째에는 1이 되었다가 하나로 몰리진 않죠. 하나의 특정 값으로 다가가진 않죠. 그래서 짝수 번째가 1로 수렴한다고 해서 얘가 과연 리미트 an이 존재하느냐? 그럼 얘는 아닌 거죠.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건 뒤에서 다시 볼 거고요. 그래서 짝수 번째가 수렴한다고 해서 모든 an이 수렴하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an이 수렴하면 짝수 번째 거는 얘는 수렴한다. 전부 다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드러낸다고 해도 얘들도 또 따라가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발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함수극한에서 발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발산의 의미는 정확하게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발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함수극한에서는 진동에 대해서는 거의 뭐 다룬 적이 없죠. 왔다 갔다 하는 함수는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동에 대해서 요 앞에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다 해볼까? 함수의 극한은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수렴이 아닌 모든 경우를 발산이라고 하는데, 발산하는 경우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음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진동하는 형태랑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함수극한에서 얘는 많이 봤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진동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읽어보긴 하겠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수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an 예를 들어볼까요? 등차수열 일반적인 해봅시다. 2n. 여기 n에다가 무한대 대입하게 되면 n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a는 어디로 갈까? 당연히 커지겠죠. 무한히 커지겠죠. 아, 화살표로 표현해야 되겠다. an도 무한히 커질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발산이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2n 하면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 n이 커지게 되면, n이 무한대를 가게 되면 an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진동이 뭐냐? 수렴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경우인데, 그림으로 보면
아까 앞에서 어떤 그래프를 봤냐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0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봤죠. 여기서 뭐 위에 갔다가 내려왔다가 점차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는데 오, 0으로 다가가네. 너는 수렴하겠네. 이렇게 봤는데 얘는 형태는 진동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형태이지만 얘는 수렴하죠. 얘는 그 진동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수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진동하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동하게 되는 대표적인 형태는 일정한 값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 아까 그 예시를 들었던 AEN 하면서 했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수열이 A1은 1이 되고 A2는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얘는 특정 값으로 가진 않죠.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양이 무한대로 가느냐 음이 무한대로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얘는 그냥 같은 값으로 왔다 갔다 해요. 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1에 n승 하면 밑에 출발이니까 뭐 n 더하기 1 정도 할까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진동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얘는 an이 뭐 할까요? 마이너스 2n승 할까? 마이너스 n승 같은 경우를 진짜로 점을 한번 찍어보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6, 32. 여기 왔다리 점점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얘는 수렴 안 하죠. 그 다음에 양이 무한대로만 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음이 무한대로만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도 진동이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하지 않는 형태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하고, 뭐 시험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요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같은 값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겠다? 발산한다라고. 그래서 진동도 발산입니다. 왜 발산하는데?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극한에서 얘네 많이 봤고요. 주로 계산은 얘 위주로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렴값 찾는 게 가장 99% 차지할 거고, 그 다음 개념적으로 물어볼 때는 진동을 가지고 좀 많이 물어보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책에 있는 그림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발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뭐 N제곱의 형태다.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계속 커지네.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계속 커지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여기 대입하니까 쭉쭉쭉쭉 작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발산이 되고 그 다음 앞에서 예시 든 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n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폭이 커지게 되죠. 이런 부분은 진동이다. 대표적인 발산하는 세 가지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직은 계산하는 형태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주어진 그래프 가지고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열 AN이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렴하면 극한 값을 구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함수극한이랑 마찬가지인데 극한 값이라는 단어는 수렴할 때만 쓸수 있습니다. 극한 값을 구하세요 했는데 발산하면 극한 값은 없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지금은 그냥 조사하세요라고 같이 있으니까 수렴해요, 발산해요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자, 얘는 주어진 그래프 가지고 그냥 한번 복습 삼아 해봅시다. n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 대입하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계속 하겠죠. 그럼 이게 마지막 모습은 n이 무한대를 가면 무한대분의 1로 다가가게 될 거라서 얘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수렴. 그 다음 얘는 an이 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n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커지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 그 다음 얘도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이니까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는 형태. 그 다음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좀 진동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서 꼭 점을 좀 찍어 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인의 엠파이 같은 경우는 n에다 1 대입하면 0 되고요. 2 대입하면 0 되고 3 대입하면 0 되고 4 대입하면 0 되고 얘는 수렴하는 형태죠. 근데 코사인은 1 대입하니까 파이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2 대입하니까 1이 되고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4 대입하니까 1 되고 이런 형태라서 그냥 사인 코사인이라고 무조건 진동하겠구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꼭 점을 한번 찍어 볼까? 점 찍어 봤더니 얘는 진동 형태가 맞고 얘는 수렴한 형태가 되더라. 뭐 이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수렴, 발산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